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부자지리 진행의 이선지입니다. 요즘 부동산 기사를 보면은 B2, 영투라고 해서 대출을 정말 최대한 끌어서 투자한다 아니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이런 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서 좋은 부동산을 찾아야 할 텐데 그 해안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숲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쏙쏙 모아서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부동산 유망 지역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번호 02077-6356번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부동산의 상승 하락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자지리 출발할게요. 오늘 부자지리 1부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형준 부동산 경제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또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해서 정말 네. 기대가 돼요. 네. 오늘 어떤 각오로 방송에 임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부자지리에서 부동산 명당을 찾아볼까 하는데요. 이제 부동산 명당은 여러 가지 지역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제 부동산 불황일 때나 호황일 때나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 부동산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 명당을 저랑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시세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명당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동산 매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VCR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핵심 지역을 찾아다니는 이나은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사실 제가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인데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일단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더블 역세권인데다 또 신촌이나 홍대, 연남 등 핫플레이스 접근성도 뛰어난 곳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저와 이 합정동에 대해 알아보시죠. 서울 한강변 서북권의 중심이자 수도권 광역환승거점인 마포구 합정동. 합정동에 위치한 합정역은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면서 수많은 광역버스들이 오가는 곳인데요. 양화대교와 월드컵대교, 그리고 강변북로 등 동서남북 편리한 도로망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합정동 하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여러 맛집과 SNS상에서 입소문을 탄 핫플레이스가 즐비하고 합정역 바로 인근에는 대형 쇼핑몰이 두 개나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상권이 잘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공원 등 녹지 환경 또한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이외에도 여의도와 공덕, 또 상암 DMC 등 핵심 업무타운과 가까워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며 홍대와 연남동, 그리고 신촌 등 서울의 명소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 전문가님! 이 합정동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고르면 좋을지 또 앞으로의 투자 전망도 궁금한데요. 스튜디오에서 상세한 분석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합정동에서 이나은이었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에 대한 소개 VCR로 함께 하셨는데 사실 저도 합정동 많이 놀러 가거든요. 합정역 근처도 있고 2호선 라인에 또 핫한 플레이스가 많아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가치 또한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매물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만나보실 지역은 이제 마포구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합정동 하면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합정동은 이제 2호선, 6호선이 지나가는 합정역에서 도보 한 뭐 5분 거리 내에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역세권과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리적 입지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그만큼 이제 탁월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투자의 명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합정동 하면 이제 지리적 입지를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제 6호선과 2호선이 지나가는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만큼 이제 뭐 도심과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합정동 하면 이제 바로 이제 광화문과 시청, 또한 여의도와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도 20분 대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물건은 바로 합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는 이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총 이제 5천 건물로 공사를 진행되는 이제 신축 다세주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넓은 투룸으로 이제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아주 탁월한 인기를 끌고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역 하면 바로 이제 홍대 상권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역 인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신주거지구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로 바로 인근에 이제 망리단길이나 망원시장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바로 접해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한강시민공원이나 당일발전소가 개발되면서 그만큼 공원화가 되면서 이런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그럼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당일발전소 개발로 인하여 지화하면서 바로 공원이 그만큼 확장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인근에 이제 강변북로나 내부순환도로 강력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송도나 수원이나 이런 강력시로 나가는 강력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출퇴근길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한강변의 주택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 정부에서 이제 한강변 주택법이 완화되면서 이제 한 50층까지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개발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지역에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포구 하면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형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투자의 최고의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강변 하면 부동산 투자의 최고의 명당 자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명당 자리다. 내가 왕이 될 자리인가? 아니, 여기가 왕이 될 자리인가? 이런 네. 대사도 있잖아요. 그만큼 풍수지리설도 영화로 다루고 그랬는데 정말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또 길게 좀 시간을 아울러서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인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또 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이제 마포구 하면 이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합정동 망원지구까지 개발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입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이제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 상수, 망원 쪽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합정역이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합정역 하면 바로 상암 DMC나 뭐 합정 공덕 여의도 국제 업무타운으로 이어지는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업무타운이 개발되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젊은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고 또한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합정, 상수, 망원 라인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연결이 돼서 상암 DMC 업무개발타운으로 신주거지로서의도 호재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우리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겠어요? 네, 합정역 하면 바로 이제 2호선, 6호선이 위치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최고의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합정역 하면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상암 DMC나 공동 오피스타운, 여의도 국제 업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타운 밀집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포구 하면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최고의 지리적인 명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만큼 합정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더블 역세권 2호선과 6호선이 겹치는 라인이라는 것도 정말로 큰 장점인 것 같고 한강이 끼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올라가지 않나라는 그런 큰 메리트를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물건의 시세 분석도 도와주시겠어요? 네, 본 물건은 이제 합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의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탁월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이제 분양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만큼 탁월한 분양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총 분양가는 이제 5억 7,500만 원에서 5억 8,5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금은 약 한 3억 9천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전세 금액을 보시면 아주 전세 금액도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합정역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실투자금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은 1억 6,5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합정동 하면 바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보다 좀 깊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번호 0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영준 전문가님의 첫 번째 매물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첫 번째 매물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매물은 과연 어떤 걸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두 번째 물건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만나보실 물건은 이제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이제 10층 건물로 이제 완공될 예정인데요. 그럼 이제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넓은 투룸으로 이제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본 물건은 이제
5호선 영등포 시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이제 뭐 9호선과 뭐 2호선, 1호선까지도 탁월한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영등포 다세대주택의 입지 여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개발 호재도 있을 것 같아요. 상권이 많이 발달했는지 워낙 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동도 많고 또 상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세대주택은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영등포동 하면 바로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남면 저평가된 중공업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바로 영등포 시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동 하면 바로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남은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중공업지가 이제 두 곳이 있는데요. 서울의 성수동과 영등포동 이 마지막 남은 두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수동은 이미 가격 상승이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가 좀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영등포동은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남은 저평가되어 있는 중공업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의도와 영등포를 연계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김포공항과 여의도 공덕 뭐 강화문까지 이어지는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동 7가의 다세대 주택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저평가 지역이다. 이런 교통권이라든지 앞으로의 또 신주거지 형태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영등포동 7가 다세대 주택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영등포동 하면 바로 탁월한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1호선과 뭐 2호선, 5호선, 9호선까지 지나가는 아주 탁월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가나 임대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등포동 하면 서울의 마지막 남면 저평가된 중공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발표하기를 서울에 있는 중공업지를 영장률 500%로 상향 조정해서 개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공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등포구 하면 이제 꿀뚝산업이라고 하는 공장이 사라지면서 문화관광예술도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형성되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영등포동이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로 일단 다양한 노선들이 크로스되는 역세권이다. 그리고 중공업 단지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시세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 도와주세요. 네, 본 물건은 이제 5호선 영등포 시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 분양가는 이제 3억 4,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금 약 한 3억 정도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4,50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까지 실투자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소액으로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영등포의 투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4,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의 투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세는 3억 4,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 투자 가치로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 가까이를 투자한다면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또 매물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장점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구 영등포동 매물 정리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두 가지 매물 꼭꼭 숨겨두셨는데 이거를 또 방송에서 이렇게 또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매물 정리하고 저희 바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부자질의 2부를 함께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김대진 부동산 경제 전문가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 첫 방송이신데 어떤 각오로 임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뭐 머니투데이는 뭐 한동안 계속 방송을 진행하다가 뭐 잠깐 쉬었다 다시 왔죠.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뭐 부자질의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들은 뭐 이슈가 당연히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가장 큰 이슈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좀 보시는 그런 형태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투자에 있어서도 개발과 이슈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한번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부터 제가 더 좋은 지역,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에서도 실거주와 투자 지역을 한번 선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각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어떤 매물을 갖고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첫 번째 물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물건인지 VCR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부동산 유망지역을 찾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나왔는데요. 마포구 내에서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지역 바로 망원동입니다. 마포구 하면 업무와 주거, 상권 등 뭐 하나 빠진 요소가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마포구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이곳 망원동,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망원동의 교통환경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망원동으로는 서울 지하철 6호선이 지나고 있어 마포구청역과 망원역 두 곳의 역세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하면 빠질 수 없는 강점, 바로 한강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망원 한강공원을 비롯해 난지공원, 한해공원 등 주변의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고요. 최근에 마포구 상권이 확대되면서 망원동에도 망리단길이라는 새로운 거리 상권이 생겼습니다. 유명 맛집과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망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주변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정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망원동의 주거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강변 입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 이곳 망원동. 여의도나 상암 DMC 등 대형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곳 망원동에서도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전문가의 자세한 분석에 주목해주세요. 지금까지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VCR을 통해서 마포구 망원동에 대한 소개를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지인들이나 또 뭐 매장을 하는 지인도 있고 집을 사서 주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망원동이 정말 핫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새 들어서 상권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떤 매물을 갖고 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뭐 사실 뭐 젊은 층들 그리고 연령층 자체가 뭐 20대에서부터 60대, 70대 이르기까지도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뭐 상암동 DMC다. 그리고 마포 자체적으로 굉장히 뭐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산업 펠트들이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2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권이 발달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30대, 20, 30대가 많이 상당히 상주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쓰리룸 아파트 이런 형태들을 많이들 찾고 계시긴 한데 망원동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포라고 하는 그 큰 틀 자체의 지역 안에서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제 재정비 라인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다 뭐 재건축까지도 큰 이슈까지 존재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특히 이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부동산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쓰리룸 아파트 위주로 좀 저희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기본적으로 자, 6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59제곱에서 이제 67제곱, 보시는 것처럼 뭐 25평형대에서 28평형 정도대. 자, 쓰리룸 아파트를 추천드리는데 이 지역은 단지형 아파트가 아직은 많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뉴타운만 가더라도
네, 뭐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도 25평대 14억에서 16억 원대를 지금 호가하고 있죠. 즉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개에서 또는 한 세 개동 정도의 소규모 이런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금액대가 만족도는 높으면서도 금액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인 거고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때 실투자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뭐 입지 분석을 한번 기본적으로 보자면 도시가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큰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뭐 2천만, 거의 1천만 뭐 넘는 인구가 있었던 부분인데 요즘에 좀 1천만 인구가 좀 깨지긴 했어도 그래도 굉장히 대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대도심들이 아무래도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이런 그런 뭐 숲세권이라든지 또는 그런 자연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 발달할수록 이런 숲에 대한 이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규모 공원들 그리고 앞으로 초대형 공원화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숲세권의 프리미엄 거기에다가 개발 가치까지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세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 트렌드는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맞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수세권, 네, 특히나 한강권에 굉장히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죠. 거기에다가 이런 숲세권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같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좋은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이 망원동 지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교통, 네, 6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 두 정거장 정도 가면은 네, DMC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여행도 상당히 활발해질 경우에는 이제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 자, 그리고 뭐 합정 같은 경우에도 바로 두 정거장, 한두 정거장이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호선 라인들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포인트를 꼭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공원이 굉장히 크게 넓게 조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한강 라인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세권, 숲세권, 프리미엄을 다 갖추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뉴타운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마포에는 이제 아현 뉴타운까지도 진행이 될 것인데 이런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지역의 부동산들은 점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 주변에 가까이 한 20분에서 또는 30분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대형 업무타운들을 갖추고 있고 거기다 대학교 학군들까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도로망까지도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서부 간선도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내부 순환도로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차 없는 사람들 없죠.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뭐 타지역이라든지 또는 서울 내부에 돌아다니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용이한 도로망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마포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게 용산이나 또는 강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는 이런 정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형태를 좀 띄워보시는 것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가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될 일만 남았다. 시간과의 싸움이겠죠. 3,700세대가 5,000세대로 탈바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포인트는 바로 이주 수요입니다. 네, 이주 수요. 3,700세대가 나온다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구나 서대문 쪽도 갈 수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바로 옆 동네로 갈 수 있는 망원동이 가장 큰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재건축이 진행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는 그만큼 또 큰 굉장히 또 파워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5,000세대에 다다른 초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 부동산의 가격 상승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세권과 숲세권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현재 이 분양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청약시장에서도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대를 무조건 넘기고 있는데 그만큼 공세권과 숲세권 네, 이런 곳들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 주거 트렌드화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가 시간을 가장 여가 시간 중에도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부분도 리서치를 통해 본다면 거의 대부분 다 공원 형태들이었고요. 그리고 미래 주거 선택 요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위가 오히려 교통보다 쾌적성을 더 따질 정도로 이제는 주거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세권, 숲세권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주거 트렌드 면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공원과 교통 좋고 주변에 인프라 좋고 상권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강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상수동 일대, 예, 당일리 일대가 네, 초대형 화력발전소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부에 대규모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2의 한강의 명소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또한 망원동 옆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날 개통이 됐죠. 지금 이 월드컵 대교가 완성이 되면서 남부권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해졌는데, 자, 그로 인해서 마곡이라든지 여의도권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해졌고, 자, 거기에다가 서부 간선도로망이 지하로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서남부권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해진 부분들, 교통이 편리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서부 광역철도망까지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에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망원동은 이런 교통의 호재 또는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들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부족했었던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중에서도 이런 쇼핑몰세권인데요. 지금 현재 마포는 신촌 현대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20만 가구 이상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쇼핑몰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5년도 상암동의 롯데몰이 지금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서 2026년도에는 완공을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만큼 부족했었던 인프라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삶의 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아직 들어가기 전에 또는 완성되기 이전에 실거주 또는 투자 충분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의 3룸 아파트 입지 여건, 개발 호재 핵심 포인트까지도 살펴봤는데 사실 한강변 입지에다가 숲세권, 공세권까지 안락한 주거 환경을 꿈꾸는 곳이라면 여기에 꽂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물건 시세 좀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현뉴타운이라든지 또는 아현역 주변에 또는 신촌역 주변에 가보시면 단지형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상암동만 가더라도 굉장히 단지형 아파트들이 많죠. 자, 그런 가격대들 지금 25평대만 하더라도 지금 14억 원대, 신축 기준으로 봤을 때 14억 원에서 16억 원 또는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17억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 망원동에 이 가격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같은 동평형대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원동은 한두 동 또는 세 개 동일지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너무나도 저층 주거지 형태의 빌라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을 추천드리는 거고 금액대는 보시는 것처럼 7억 1,500 정도에서부터 7억 3,500까지입니다. 25평형대에서부터 28평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5억 9천에서 한 6억 1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한 거 투자하신다면 한 1억 2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대략 한 1억 원 정도에야 150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3억 2, 3천 정도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숲세권, 역세권이 함께 되어 있는데 7억대의 이 매물을 또 소유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망원동의 3룸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 혹은 또 입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02077-6356번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대진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제가 서울시 재개발 지역 분석 그리고 소액 투자 방법입니다.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 407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문의는 02-2077-6356번으로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첫 번째 매물 정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네, 첫 번째 망원동의 매물이 너무나 또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매물은 과연 어떤 걸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즘 들어서 뭐 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강남 쪽에도 뭐 사실 뭐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재개발, 재건축의 바람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삶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들 많이들 꼽히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학군이면 학군이고 거기에다가 주변에 뭐 공원 그리고 대형 병원 거기에다가 대형 쇼핑몰 이런 부분들이 다 두루두루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기 싫어하는 네, 그런 굉장히 또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랄 것이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공급은 없는데 들어가려고만 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 토지의 가격도 상승하겠지만 부동산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서초구 중에서도 서초동은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물론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이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지역 또한 또 아닙니다. 자,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제가 추천 포인트를 둘 수가 있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의 교통편을 한번 보자면 너무나도 좋은 2호선과 네, 3호선을 다 끼고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 자리인 교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 지역에 추천드린 유형은 주택입니다. 네. 소액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강남의 어찌 보면은 마지막 남은 5천에서 6천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금액대는 지금 주변에 강남구라든지 또는 반포 라인들 네, 설해마을 요 라인들 한번 가보시면 지금 이 동평형대의 금액대들이 지금 거의 7억 원대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의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부동산의 가격 또한 충분히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금액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초구, 서초동 쪽,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는 4동 쪽 라인들은 아직은 5억 5천대에서 6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액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한번 또 네, 입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교통은 교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죠. 네, 그것이 보이시는 것처럼 교대역에서 굉장히 뭐 가까운 제가 이쪽 서초 사동 쪽을 추천드리는데 이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뿐만 교통이나 여러 가지의 인프라 시설 거기에다가 산업벨트가 구축되어 있는 여러 이렇게 직주 근접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경부고속도로에 조금은 더 좀 키포인트를 좀 두고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발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에 어찌 보면 가장 큰 메모드급 개발 호재거든요. 그런 개발 호재가 바로 어디? 옆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남 또는 서초 이 라인들은 교통은 어디 가나 10분 거리 이내면 다 가능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토지의 가치를 미래 가치를 상승시켜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초 사동 쪽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교통은 보시는 것처럼 뭐 3호선, 2호선, 그리고 7호선, 9호선, 그리고 강남역 한 번만 넘어가신다면 신분당선까지도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교통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와 학군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들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축이 보이시죠?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자, 교대 있죠? 그리고 법조타운 있죠? 그리고 대형 병원 있죠? 대형 백화점 있죠? 그리고 교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주변에 이렇게 학군들, 네, 앞으로 자사고가 폐지가 된다면 또 이 지역 또한 상당히 많은 수요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거기에다가 롯데칠성 코오롱부지의 개발도 바로 길 하나 건너에 있고요. 경부고속도로의 개발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좋은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조건들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자, 개발에 있어서도 지금 서초구는 강남에 비하면 산업벨트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사업부지, 이 부지 개발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지역은 앞으로 이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나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IT라든지 바이오, 금융, 여러 가지의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들 수가 있는 부분들. 부지 면적이 지금 굉장히 또 화제가 돼가고 있는 이런 삼성동, 네, 그 한전부지의 개발, 현대차 GB센터보다도 부지 면적이 더 넓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양의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몰려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인구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제가 앞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코오롱부지와 롯데칠성부지가 옆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지 또한 마찬가지로 큰 개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또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시설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바로 이거.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시설. 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주변의 임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초고층 빌딩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런 건축물들이나 또는 추가적인 인프라 확충이 진행이 된다면 토지의 가격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유동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저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사업은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장 분께서도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현재 기본 계획은 잡혀 있지만 뭐 세 가지 섹터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들어갈 수 있다. 지하로 대규모의 여러 가지 왕복 8차선으로 해서 교통편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다. 개선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든 간에 개발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동 구한전부지 예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런 그 한전부지가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삼성동 일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잠삼대청, 압구정 라인들까지 토지 거래가지고 다 묶였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묶이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의 땅값들 또는 부동산의 가격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거를 알고 계신다면 이런 초대형 개발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이 들어가고 난 다음이면 늦다라는 거. 개발, 특히나 투자는 실거주와 투자 같이 복합적으로 보셨을 때 무조건적으로 선점이 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쪽 지역에 제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서초동 라인이고요. 누구나도 또는 정말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을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서초구. 내가 살지 못한다면 내 자녀라도 한 번 정도는 살아보게끔 해보고 싶은 지역이 바로 서초구죠. 자, 이쪽 지역은 인프라 시설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이 선호도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차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 놓으시기에,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거기에다가 풍부한 임차 수요, 제가 앞에서 입지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여러 가지 산업 벨트들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세 개나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로 하여금 이런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요. 직주 근접성 빼놓을 수 없는 투자의 1번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이슈를 빼놓으면 또 약간 섭섭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들 바로 이 서초동 안에 충분히 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치,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들어가기 이전에 선점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서초사동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를 해주셨는데 와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이슈를 다시 들으니까 저도 솔깃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좀 시세를 좀 자세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세 분석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좀 모르기 전에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시세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금 동평형대 금액대가 지금 6억 원 후반대에서 7억 원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서초구 일부 지역 반포 라인이라든지 또는 한강변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동평형대가 지금 7억 원 정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초동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들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5억 5천 정도, 5억 6천 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의 전세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6천 정도면 전세하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자 월세 임망하신 분들 있겠죠. 보증금 약 3천에서 5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한 130에서 150 정도의 월세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3억 원 정도 보유해 보시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좀 매력적인 매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서초동 매물 정보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대진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세미나 주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화요일과 일요일날 저희가 무료 세미나 진행합니다. 무료 세미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전화하셔서 아래 나온 전화번호 전화하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겠고요. 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들 저희가 또 선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 저희가 선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재개발 지역은 좀 빨라야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꿀팁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찬 정보 나눠주신 김대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매물 정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